방금 소개받은 나이스 신용평가 기태훈 실장입니다. 제가 그 총론을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. 그 총론 주제는 거시경제 환경 저하와 그 저하에 따른 그 산업전망 및 신용 등 방향성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아랫부분은 분리.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산업전망을 제시를 해서 유리하다고 보는 업종. 이게 이제 하나의 산업전망, 환경인 거죠. 이쪽은 올해 대비 어떨 것 같다. 다른 그 금융업종에 비해 가지고 여기 이제 그 수신 기능이 없어가지고 금리 인상에 따른 저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제가 그 산업위험 등급을 저 보여드리는 겁니다. 다음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간편 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내 간편 결제 시장은 분기 평균으로, 연이 아니라 분기 평균으로 20% 이상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향후 가맹점 수준 인하 수준, 그리고 각 사별 대응 전략에 따라서 실적 추이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.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